지금 뭐 경일대학교에서 야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육성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는 게 다른 뭐 야구장의 마운드 같은 데는 좀 덜 긴장할 건데, 제가 삼성 라이온즈 출신이고 또 한 24년 만에 또 삼성 라이온즈 야구장에 마운드에 또 서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됩니다. 강영구 코치하고는 이제 강영구 코치 신 들어올 때, 강영구 코치 대학 다닐 때 이제 인연이 있어서 잘 알고 지내고 밖에서 한 번씩 보고, 지금 뭐 오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삼성에서 현웅이라든지 이런 코치들은 같이 선수전을 같이 했는 코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우 선수하고 저하고는 뭐 사제지간도 아니고 선수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삼성에 있을 때 뭐 롯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같이 해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뭐 원태인이 같은 선수는 아버님하고 또 제하고 잘 알고, 원태인 선수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지금 그 선수가 저를 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선수를 알고 지냈고, 그 김홍근 선수 이런 선수들은 제 제자뿐이니까 또 대학 다닐 때 제가 가르쳤던 선수고, 또 그런 선수들하고 또 고등학교 후배들 뭐 좌욱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또 고등학교 후배고, 야구 바닥에는 야구판에는 전부 다 선후배라 이래 다 그거 하니까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죠. 가깝다 가깝다가 아니고 그런 뭐 선후배 사이니까 다 알고 지내는 그 정도 사이입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당황하고 왜 뭐 조금 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늦었는 감이 없잖아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농담이고, 조금 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긴장 많이 하고 지금도 긴장을 하고 있고, 뭐 시구 뭐 공 던지는 거에 긴장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팬들 앞에서 시구 한다는 게 뭐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삼성 팬으로서도 영광이고, 긴장하고 있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한번 뵙죠? 예. 버스하면서 결혼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아기 낳지? 아니요, 낳았어요. 아기? 예. 이제 60일? 60일? 아들 딸? 아들이요. 아들이요? 예. 공 잘 던지시잖아요. 아, 떨린다. 손가락 밖으로 내놔야 될 것 같아. 우와. 이거 맞을 수 있을까? 이렇게 던져주는 게 자존심 상하네. 이야. 식빵을 여기 안 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넣으면 되면 처음에 4명이 다 회전이 됐어요. 그래야지 눈 똑바로 가요. 아. 이렇게 잡으면 공이 회전이 없죠, 여기. 아. 이 두 면만. 공기 전 두 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낫대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여덟 예. 면이 다 닿도록. 그래야지 공 똑바로 가요. 그 슬라이더는 어떻게 되는지? 슬라이더는 이제 이렇게 직구가 이렇게 잡잖아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이제 약간 이렇게 틀어 잡죠. 그래서 이렇게 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직구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슬라이더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거기서 회전은 이건데. 또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타자 몸쪽으로 휘어 들어가. 이 정도 거리 될까요? 네, 이 정도. 오! 오~ 지금처럼 던지시면 뭐 완전 퍼펙트하죠. 지금 화면이 멋지게 나가려면 네. 그래도 딱 해서 이 다리를 조금 천천히 드시는 거지. 투수 같아요. 네, 그렇죠. 다리가 너무 후들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하는데도 막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은 세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펼치는 거예요. 이걸 집어야 돼. 잠깐. 받을 수 있죠? 잠깐. 여기 이렇게 던지죠. 이렇게 딱 사인 보고, 다리 딱 들어서, 그냥 이렇게. 오! 오! 10살까지 하세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최 고령이니까. 이쪽에 계시든 TV 쪽으로 가시든 뭐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던데. 아닙니다. TV는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해도 돼. 근데 해설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오히려 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코치를 받을 거예요. 저는 어디든 간에 있어도 멋있고 방송 쪽을 해도 멋있고. 네. 그래도 삼성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선수들 되게 좋아하고 대구시니까 더 뜨거워. 네. 그런 단어는 이제 큰 거 있습니다. 선발했을 때 내가 얼마나 응원했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이상은 저기 봐 시야 나오지 않았던 표정도 내가 다 보고 좀 더 잘 던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웅입니다. 아, 저희 처갓집이도 대구고요. 예, 와이프랑 연애도 또 대구에서 했고. 네. 그 전 82년부터 저는 어린이 뭐 회원 야구, 그때부터 어린이 야구단을 들어서 그때 지금까지 저희 어머님이랑 삼성 라이온즈 팬입니다. 올해에도 좋은 성적 거둬서 가을에도 야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네. 그 저 뭐 옛날 뭐 이만수 선수 계실 때부터 장효조 선수 뭐 많죠. 김성래 뭐 이런 선수들 있을 때부터 저는 응원했고 박지만 선수가 유격수로 계실 때 박지만 감독님께서 네, 그때도 늘 응원했고 뭐 저는 김재걸 선수 지금 퓨처스의 감독님이시죠. 네, 우리 김재걸 선수랑 제가 늘 삼성 팬이었는데 부산에서 원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면서 네, 삼성이랑 더 인연을 맺었고 김재걸 선수가 저한테는 이제 삼성과 더 끈끈하게 연결해 준 그런 선수고 지금 뭐 우리 삼성 팬들 다 응원하죠. 구자욱 선수, 네, 그다음에 오승환 선수, 뭐 강민호 선수 네, 다 팬입니다. 네. 조용히 와서 그냥 저기 뭐 외야 쪽에 표 끊고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 관계자분께서 저에 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픽당해가지고 네, 시국까지 하게 됐네요. 어쨌든 제가 오히려 더 영광이고 오히려 이렇게 숨기지 말고 이렇게 당당하게 더 이렇게 경기장에 드러나서 팬들분들께 아 조홍인이 여기 팬인가 보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각인시키고 인지시켜주니까 더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떳떳하게 마스크 쓰지 않고 당당하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팬들 여러분 저 만나면 인사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삼성 화이팅! 오직 삼성 라이온즈만 바라고 삼성 라이온즈가 성적이 좋든 성적이 안 좋든 간에 끊임없이 한 팀만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뜻깊은 자리에 또 참석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구자욱 선수, 원태인 선수 등 우리 모든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팡은 제가 주말 시즌 회원권이기 때문에 매 주말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대, 30대 때는 거의 그때는 그 전기 회원권은 없었지만서도 매번 태양고장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어때는 어떻게 오냐 하면은 제가 항상 그 대구 시민 농장 같으면은 4시쯤 되면 예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줄을 씁니다. 왜 첫 번째 줄을 쓰냐고 하면은 대구 시민 야구장에 그때 지정석이 없을 때는 산무 베이스, 제리 칸이 항상 제자리를 차지하려고 항상 그렇게 일찍 와가지고 일찍 들어와서 야구장에 제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서는 보면 항상 김한수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김한수 전 삼성 감독 아버님께서 제 주변에 항상 앉아 있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재밌는 에피소드면은 제가 워낙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싫어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야구장만 가버리니까
제 친구가 우리 집에 전화해가지고 창국이 있느냐고 전화를 하고 물으면 우리 어머니께 사실 말씀이 오늘 야구하면 야구장에 전화가 바꿔달라켜라 할 정도로 제가 야구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에피소드는 참 많은데 예전에 제가 1990년대 정확한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가 플레이오프 할 때 그 제가 그 표를 구하려고 줄을 서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협찬사가 태평양 아카시아 차약이었는데 그 아카시아 차약에서 줄 서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카시아 치약 이거 모자 이거 마스코트 모자를 쓰고 그 홈런 친 사람들 들어오면은 거기에 뭐 기념품을 주더는데 제가 그 일을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보낼 때만 해도 사실 조금의 기대는 했지만서도 과연 내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내가 이 올드팬이라 하는 올드팬의 자격으로서 시구를 하게 되니까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위의 친구들, 주위의 지인들한테도 하니까 야, 네가 이제 빛을 보는구나. 그큼 열심히 응원하고 삼성라이온즈를 좋아하더니 이제 빛을 보는구나 하는 친구들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